안녕하세요. 전유가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미술 작가 오스틴 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본래 권투선수였는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붓을 잡았고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신기술에 항상 주목해온 그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기존 회화와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 연필 대신 아이패드, 포토샵 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초기 스케치를 합니다. 이 작업을 디지털 낙서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에어브러시와 아크릴을 이용해 캔버스의 그 느낌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이 직접 그린 회화라기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그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몸을 움직여 작품의 모양을 만들거나 아이패드로 선을 그린 뒤 캔버스의 아크릴 회화로 완성합니다. 조각 작품은 대부분 3차원 3D 프린터로 제작합니다. 오스틴 리의 작업은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애플 컴퓨터 맥의 대기 화면인 모지개를 형상화해 만든 작품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은 밝고 화사한데요. 온라인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자 전시 요청이 쇄도했답니다. 저는 오스틴 리의 작품을 보고 오스틴 리의 작품은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독특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